네, 반갑습니다. 2013년도 서울시 문제였고요. 모든 문제의 축강성 이행인 이 트러스 구조입니다. 이 트러스 구조의 이 비분에 집중하중이 생겼을 때 트러스 구조의 변형 에너지에 대해서 묻는 문제였어요. 자, 먼저 우리가 반력을 알 수가 있죠. 이 부분 HA가 생길 것이고 이 부분 HC가 생길 겁니다. 수평 반력. 그 다음에 VA가 생길 거고, 이쪽에 VC가 생길 거고. 자, 이걸 나누는 방법도 있지만, 하나씩 봅시다. 먼저, 시그마, MC는 0이죠. 시계 방향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VA 곱하기 EM, 플러스 P 곱하기 L, 플러스 P 곱하기 L. 은 0. 따라서 VA는 P 아래쪽으로 갑니다. 그 다음 시그마 MA는 0입니다. 시계 방향으로 가죠. 마이너스 VC 곱하기 EL 마이너스 P 곱하기 L 플러스 P 곱하기 L. 따라서 VC는 0입니다. 없다는 걸알수 있죠?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하나씩 분류를 합시다. B, H, A, VA는 P입니다. 길이는 L, L이죠. A점, B점입니다. 따라서 시그마 M, B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HA 곱하기 L 마이너스 P 곱하기 L은 0. HA는 P. 됐나요? 그렇죠. 또 오른쪽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P라고 했어요. 맞죠? 그러면 이 A점에서 HA는 P,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는 VA는 P. F, A, B는 1대1니까 루트이죠? 따라서 시그마 F, X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F, A, B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P는 0. 따라서 F, A, B는 루트 2P입니다. 또한 이 부분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죠. HC 그 다음에 VC는 0이라고 했습니다. L, L 시그마 MB는 0. 시계 방향 플러스 마이너스 HC 곱하기 L은 0. 따라서 HC는 0. 이것도 없는 거죠. 따라서 이 부분은 어떨까요? HC는 0, VC도 0, FBC는 1대 1대 루트 2, 시그마 FX는 0 플러스 마이너스 FBC 루트 2분의 1 플러스 0은 0. 따라서 FBC는 0. 자, 변형 에너지로 갔어요. 이제 모든 걸다 구했습니다. 자, 트러스 구조 변형 에너지 공식 알고 있죠? U는 시그마 2A 분의 P 제곱 L입니다. 2A 분의 1 FAB의 제곱 LAB 플러스 FBC의 제곱 LBC는 2A분의 1 루트 2P의 제곱 루트 2L 플러스 0은 나오죠? 22에서 날아가고 2A분의 루트 2P 제곱 L입니다.
자, 힘냅시다. 2013년도 서울시 모든 부재의 축강생 이해인 플러스 부재의 변형 에너지. 변형이라면 이 모든 부재의 부력을 다 구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공식을 활용해서 구하시면 이 정답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한 일주일간 강의했죠? 예. 이거는 시험이 거의 한 30% 40% 이상이니까 이 강의를 잡지 않으면 과락이기 때문에 무조건 알고 넘어야 됩니다. 예제 20번 문제까지 왔고요. 서울시 문제입니다. 이거는 좀 특이했던 경우가 뭐냐면 저도 이 문제가 기억이 나는데 실질적으로 볼트의 그림이었습니다. 자, 직사각형 단면 15회 60mm짜리가 있었습니다. 인자가중에 대한 항목이 300MPa였고요. 볼트의 전달에 대한 항목력은 750MPa. 이때 재료에 할 수 있는 최자 인장력 P는 자, 부재 인장력에서 안전율은 2, 볼트 전달에 대한 안전율은 1.5, 8.13. 자, 어렵습니다. 천천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판의 강도입니다. 마지막 강의에요. A는 S, F, S의 Y는 2분의 300입니다. 150MPa입니다. AN은 B, N, T입니다. B, minus D, T는 60, minus 15, 15. 45과 15는 바로 나오죠. 675mm 제곱입니다. ANPS 맞죠? 따라서 PS NAN 150 곱하기 675는 101 25 그 좀 찍게요. 10의 3승 뉴턴 는 101.25 kN입니다. 자, 볼트의 전단 강도 P, B를 구해야 됩니다. Tau A는 SF B의 DY는 1.5분의 750 500MPa입니다. AB는 4분의 파이 D제곱 4분의 파이 15제곱 168.75 1m제곱 Tau A는 Tau는 AB의 PB EAB의 PB PB는 EAB Tau A 2 곱하기 168.75 곱하기 500은 168.75 kN이 나옵니다. 두 개가 나왔죠? 따라서 최대 P 최대 인장 가중 P는 PS, PB 중에 작은 값입니다. 강의실에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좀? 방송 시간이 1시간 정도 지연될 예정입니다. 저는 7시까지는 방송이 될 예정입니다. 직사각형 단면 항복력은 300MPa, 750MPa, 최대 인장력 P는 자, 이 상태에서 간판의 강도가 나왔고요. 다시 한번 안내 말씀. 101.25 볼트 전달 강도 28.7. 이때 전달지가 101.25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서 제 8점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모두 강의를 마쳤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2022년 5월 10일 안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